어느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또 다른 찬란한 꿈을 꾸길 바라고, 어느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언젠가 너를 기다리는 너만의 짝을 찾길 바라고, 지금 당장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일은 행복할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이 환하게 웃길 바란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위로 한마디 건네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희득한 얘기도 아니고 먼 나라 어느 철인의 명상록도 아닐 겁니다. 이미 들어봤고 다 아는 얘기지만 내 상황에 마침 걸맞는 편안한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모북스에서 펴낸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주길 입니다. 행복도 강요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친구처럼 또는 가까운 선배가 얘기해 주듯이 위로 한마디 건네주는 듯한 글들인데요. 저자인 남궁원은 시인인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글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창시절에도 많은 종류의 글들을 쓰고 지내며 글 읽기를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도 흔들리는 중입니다. 오늘이라는 행복을 흘려보내려는 당신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할게. 그래도 계속 해보겠다면 사소하지만 진심어린 말 한마디. 이렇게 다섯 장 속에 221편의 단상들이 시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개의 글들을 골라 사파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그림. 나라는 그림이 있어요. 나를 감상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해요. 너는 이런 사람일 거야. 너는 저런 사람일 거야.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일일이 그림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림은 없으니까요. 비평가들이 말하는 나의 단점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고, 비평가들이 말하는 단점을 고치면 그 단점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나에게 충실히 나를 속이지 말고 나 자신 그대로 인생이란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나를 감상한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워요. 나란 그림에 새까만 먹물이 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분노를 낳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출발선도 목적지도 가는 방향도 속도도 모두 다 제 각각이에요. 남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내 길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해요. 중심 잡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엔 마음의 온도가 이랬다 저랬다 저울질하며 혼란스러운 날이 온다. 어렸던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어른인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뜨거울 때는 뜨거운 대로, 차가울 때는 차가운 대로, 아프고 시릴 때는 나름 그런 대로. 큰일이 날 것 같지만 큰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라도 해야 할 것 같지만 흔들리는 대로 놔둬도 괜찮다. 그저 내 마음이 중심을 잡는 중일 뿐이니까. 고요하게 수평을 잡는 내일이 올 테니까. 욕심이 너무 많다면.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욕심이에요. 빛나는 보석이 욕심나서 끝내 가장 비싼 보석을 가지게 되었다 해도 그 다음에는 하늘에 뜬 별을 가지고 싶을 거고 별을 가진 후에는 달이 탐날 거예요. 어떤 걸 손에 쥐든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욕심 잠시만 내려놔 보세요. 가슴의 편안함이 가득 찰 거예요. 늦은 것 같을 때 주위의 친구들이나 텔레비전 속 내 또래 연예인들을 보면 꿈을 향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변화가 없어 착잡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그런데 네가 늦은 게 아니야. 사람은 제각각 꽃 피울 시기가 다르기에 나는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구나. 받아들이고 꽃 피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아직 늦은 게 아니니 초조해하지 말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너만의 꽃을 피울 준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누군가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살든 내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고 남의 삶을 구경할 시간에 내 삶에 시간을 쏟는 게 더 중요하다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남의 삶에 기웃거려 봤자 내 삶에 변화는 없어요. 꿈이 없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너에게 날개가 없는 게 아니야. 날아본 적이 없으니 날개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지. 새들도 하늘을 날기 위해 처음으로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엔 목숨을 걸어. 그 정도 각오로 임해야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야. 너는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거지. 실패한 것도 해내지 못한 것도 아니야. 잘라내기. 인생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욕심이 나면 모두 하고 싶고 모두 갖고 싶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한 욕심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잘라버리세요. 가지치기 잘한 나무가 더 잘 자라는 법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아무도 못 믿겠다면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후부터는 사람을 못 믿고 인간관계 자체를 의심부터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마음 이해하지만 그렇게 지낸다면 자신이 너무나 외로워질 거예요. 아무에게나 진심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해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만큼 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별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연인보다 친구같이 느껴져서, 설레는 마음이 없어져서, 더 괜찮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든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잠깐 부는 헛바람에 소중한 연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봄, 가을 같은 관계. 추운 날에는 서로 부둥켜 안아 따뜻함을 느끼다가 한여름에 안고 있으면 불쾌함을 느끼듯 때에 따라 거리의 차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좋아서 다가갈 때 상대는 그럴 기분이 아닐 수 있고 상대가 다가올 때 나는 거리를 두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가끔은 뜨거워도 가끔은 차가워도 평소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로 해요. 무더운 여름보다 차가운 겨울보다 부담 없는 봄가을이 편하든 말이에요. 행복은 모든 게 다 갖추어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참 멀리도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있어서 놀랐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더라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라는 글입니다. 물론 책에서든 영화에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글인데요. 이렇게 시의 운율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니 또 다른 맛과 공감을 주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